오늘 일일 동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요. 네. 지금 앞치마랑 머리 두 번을 좀 준비했습니다. 서빙을 좀 도와주세요. 네, 초심은 네. 뭐. 오늘은 저도 일일 종업원으로 변신해 부부의 가게 일손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주는 거. 깜짝이야. 일일 종업원입니다. 놀라셨어요? 아, 예, 놀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알아요. 아세요? 자주 보거든요. 귀여운 어린 손님들도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먹을래요? 여기 세트 메뉴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따로 시켜도 되고요. 세트 하나죠. 빨리 해가지고 올게요. 주문. 주문을 받은 후 승윤 씨가 정성으로 튀기는 튀김. 부부가 만든 착한 튀김을 손님에게 내가는 것은 제 몫입니다. 어린 손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튀김.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일손을 돕는 고단함도 잊었습니다. 서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서빙? 아니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뭐 하면 못할 게 어딨어요. 어려우면 도와주는 건데 나눠서 잘 해야죠.